요거는 근데 어디 있어요? 어떤 거 어떤 거? 이거 어떻게 달아요? 2.0이요? 어머. 사고는 사고. 비상. 아 전혀 생각 못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저 진짜 1도 생각 못했어. 저 진짜 전혀 진짜, 생각. 저도 솔직히.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 또 컴퓨터를 조립을 하러 왔어요. 컴퓨터 근데 이거 말고도 제가 아마 곧 더 조립을 할 것 같아요. 왜냐? 인텔 15세대가 나오잖아요. 저도 아직 확실하게 모르는데 곧 나올 것 같아서 아마 그거 조립할 것 같고, 오늘 조립하러 온 거는 암드입니다. 암드 9000번째 나왔죠. 제가 원래 항상 인텔이 나오던 암드가 나오던 벤치 영상을 옛날에는 올렸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올리는 이유가, 올려도 의미가 있나? 어차피 제가 올릴 쯤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내용이 어떤지, 어떤 상태인지 이미 빠르게 올리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올리기보다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다른 정보를 드리는 거를 조금 더 메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벤치 영상은 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컴퓨터 조립을 하러 온 이유는, CPU나 그래픽카드 이런 벤치는 잘 안 하지만 요즘 제가 많이 하는 거는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등등 부가기기들 벤치마크를 막 합니다. 근데 그 벤치하는 방에서 사용하는 PC가 하나가 있어요. 그 PC가 하나가 아니고 총 다섯 대를 씁니다. 하나는 모니터 디스플레이 벤치랑 옆에서 올인원 PC 하나가 달려 있어가지고, 중국에서 구매한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측정기가 있는데 그 측정기 연결해 쓰는 PC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노트북이 하나가 있습니다. 키보드, 마우스 같은 거 벤치를 할 때 그 컴퓨터에서 측정 장비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데이터 받고 하는 목적인 친구.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조그맣게 조립을 했었던 측정 장비랑 키보드랑 연결을 해서 신호를 받아서 그게 실제로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레이턴시가 얼마가 나온지 레이턴시를 뽑아주는 PC. 그리고 벤치마크 자료를 정리하고 거기가 진짜 벤치마크 관련된 일을 하는 PC.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벤치마크 안에 그쪽 컴퓨터는 그대로 쓸 거고요. 지금 나머지 PC 4개 중에서 키보드 마우스 아예 직접 연결해서 하는 그 PC 빼고 나머지 3개 있죠. 요 PC를 오늘 한 대를 조립해서 합칠 겁니다. 그게 분리돼 있으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랜만에 컴퓨터 조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컴퓨터 조립을 CPU를 뭐라 할지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 지금 이미 인텔 쓰고 있고 노트북은 암드예요. 그래서 인텔, 암드, 인텔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트북에 그런 벤치마크 장비들을 연결해 쓰는데 사실 문제가 딱히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암드 써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인텔은 15세대 나오면 다른 목적으로 조립을 해야 될 PC가 막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고, 그러면 암드 뭘 쓸까? 또 고민을 했죠. 이게 작업용 PC. 근데 내가 무슨 작업을 하는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이 엄청난 고사양을 요구하는 작업을 하지는 않네? 근데 마우스패드 벤치마크를 해요. 마우스패드 벤치는 습도랑 온도를 픽스를 시켜두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발열을 뿜고 있으면 습도랑 온도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발열이 크게 낮지 않는 시스템을 작동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더더욱 인텔을 갈 수가 없죠. 현재로서는 15세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기준에서는 암드를 써야 됩니다. 암드 하면 안 되죠. AMD. 이번 세대 평가 간략히 하면 성능은 좀 오르긴 했지만 가격이 좀 같이 올랐죠. 같이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평가가 조금 아쉽다. 그래서 제가 9700X를 약간 좀 고민을 했어요. 9950X는 조금 애매하고, 왜냐면 그 정도까지는 제가 성능을 안 쓸 거거든요. 근데 전력이 생각보다 9900X가 착하더라고요, 테스트가. 그래서 9900X로 정했습니다. 오늘 장착할 PC는. 나머지 성능 자체는 다 오르긴 해서 일단은 저는 저전력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CPU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78X3D가 TDP가 120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7900X라든지 3D 안 붙은 모델들은 훨씬 더 발열이 셌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약간 좀 순행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순행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해서 세팅을 많이 했었는데, 얘네 이번 목적이 저발열, 저전력이니까 지금 되게 얘네들도 충분히 공랭으로 쓸 수 있다. 전 이게 포인트인 것 같거든, 진짜. 근데 애초에 7000번 때도 3D 안 붙은 모델도 처음엔 그랬다가 그 이후에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조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5000번 때는 전력이 굉장히 저전력이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7000번 때 오면서 성능 늘어나겠는데 전력이 너무 많이 먹어서 발열이 이제 너무 세다. 근데 순행을 했는데도 발열 해소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9000번 때는 약간 그 3D 모델들 마냥 이렇게 확 낮춰서 나온 거죠. 아무튼 그래서 공랭을 쓸 겁니다. 저는 공랭을 쓸 건데, 공랭 말고 메인보드. 오늘의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 프로젝트 제로입니다. BTF라고 이제 컴퓨터를 조립하면서 이제 나오는 혁신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깔끔한 일제 좀 할 수 있는 첫 번째 규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BTF 보시면은 앞쪽에 포트가 없습니다. 케이블 꽂는 포트가 없고 랜 꽂는 거, CPU 꽂는 거 여기 몇 개 있긴 한데 사실 거의 안 쓰는 포트 있고 대부분의 포트가 뒤편에 달려 있습니다. CPU 전원 포트랑 메인보드 전원 포트 가장 핵심적으로 파워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펜 꽂는 거랑 SATA 꽂는 거 USB 3.1, 3.0, 2.0 이렇게 있고 이렇게 다 이제 뒤편에 달려 있어가지고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건데 뒤쪽으로 커넥터가 나 있기 때문에 기존 케이스들이랑은 호환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BTF를 쓸 수 있는 규격으로 나온 케이스를 써야 되는데 이제 규격이 나온 지 어느 정도 좀 됐다 보니까 케이스가 많이 나왔어요. BTF 호환되는 거는 검색해보시면 메인에 BTF가 달려있거나 하나에서 그 후면 커넥터라고 이렇게 분류해놨습니다. 그거 클릭해보면 케이스가 쭈르륵 뜨거든요. 그래서 고르실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케이스는 많이 나왔는데 메인보드가 아직 진짜 별로 안 나왔어요. 몇 개 AMD 거 보시면 다섯 개도 안 될걸요? 제가 알기로는 진짜 몇 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뭘 고르지 뭘 고르지 하다가 그냥 이거 했습니다. 아 이거 메인보드 블랙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없어서 못했습니다. 보드 구성품 진짜 없네. 아 그래요? 네 이게 끝이에요. SATA 그다음에 와이파이 끝. 이거는 집에서 조립하시는 분들은 진짜 후면부 진짜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핀 하나 휘면은 고생 좀 눈물 흘릴 수도 있으니까 그쵸? 진짜 이런 거 놓고 뒤집고 할 때 최대한 조심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램은 클랩을 16기가 두 개 했습니다. 램은 저는 오버 안 하고 쓸 거기 때문에 순정 블랙 할 수 있는 걸로 골랐고요. SSD는 짜잔, 제가 얼마 전에 알리에서 팔았던 T500 2테라 쿨러는 아까 공랭 얘기했었죠. 쿨러 공랭 제가 이번 시스템에 컨셉이 있습니다. 블랙 공랭 깔끔 약간 요거를 지향해가지고 성능 괜찮은 걸로 골랐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말고 한 2-3만원짜리 공랭 쿨러 달아도 큰 문제 없을 거예요. 큰 문제 없을 텐데 일단은 좀 크다란 걸로 골랐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4060입니다 4000번대 막내죠. 50은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4050이 안 나오는데 3050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쓰던 중고 제품 있지 않는 이상 지금 그래픽카드를 새로 구매하시는 그치? 입장이잖아. 3000번대를 약간? 없죠. 뭐 3060도 이제 거의 재고도 별로 없고 이제 거의 단종이라. 그래서 이걸 샀습니다. 제가 혹시나 방송할 수도 있어요. 그 컴퓨터에서 그냥 다 하려고 산 거거든요. 방송을 하면서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블랙 중에 조금 깔끔한 걸 찾을까 했는데 블랙 중에 좀 깔끔한 게 에이수스 프로하트거든요. 보급형이 없어요. 근데 프로하트 좀 올라가야 있어요. 그리고 따단 쿨러입니다. 모듈로다가 케이블 선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식인 요걸로 이번에 시스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BTF에다가 이것까지 하면 진짜 전면에는 선이 그냥 보이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카 하나 꽂히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펜으로 블랙으로다가 이렇게 여섯 개 연결을 할 거고 파워입니다. 사실 600이나 650만 해도 아니 500 써도 남아 돌 거예요. 사실 500 써도 남아 돌 텐데 제가 굳이 이걸 한 이유는 추후에 확장성도 생각하기 위함 아닙니까? 확장성도 고려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좀 좋다는 파워들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급이 되는 파워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저용량을 딱히 안 팔아요. 보통 그냥 용량이 다 700급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라온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왜냐면 저 작업용 PC 쓰는 거라 이거 한번 맞추면 좀 오래 쓸 거란 말이죠. 오래 쓸 거라서 크게 안 바꿀 건데 파워를 안 좋은 걸 쓰면은 이 시스템이 좀... 물론 지금 이런 이 사양에서 850은 과하지만 맞아. 대신에 저는 등급 높은 건 되게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플레이까지는 조금 뭔가 정말 매니아틱한 분들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당히 집에서 쓰시는 것들도 그냥 사실 스탠다드 말고 최소한 저는 이제 진짜 브론즈, 실버, 골드 있으니까 진짜 최소한 좀 브론즈 정도는 좀 써줬으면 좋겠고 전기적 효율도 그렇고 사실 골드 썼을 때 만약에 그 PC에 대한 하루에 이제 사용하는 시간이 특히 조금 더 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면 조금 효율 좋은 파워를 쓰면은 전기세도 계속 세이브가 되긴 하거든요. 진짜 느껴요. 왜냐면 제가 24시간 365일 컴퓨터를 다 켜두고 다니거든요. 암드 바꾸고 전기비가 낮아진 게 보여요. 거기서 전기세도 전기세지만 전기가 좀 아까운 것도 있잖아. 사실 전기는 무한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유한한 거고 그러니까 약간 심적으로 약간 좀 환경보호? 알지? 약간 좀 약간 솔직하게 컴퓨터를 저도 이제 10년 했지만 저전력, 저발열, 발열 대비 퍼포먼스 이런 거를
사실 좀 많이 고려를 안 하고 10년을 거의 진행해 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처음으로 저전력, 저발열 등등을 생각한 거는 고작 저도 1년, 2년밖에 안 됐어요. 오버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풀파워. 그 풀파워로 끌었을 때 온도 낮출 수 있는 쿨러, 그리고 그걸 버텨줄 수 있는 파워, 약간 이렇게였었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지만 최근 약간 트렌드도 변하면서도 저도 이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오버클럭에서도 전성비를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이 시스템 싸타 거의 안 쓸 것 같은데 저? 안 써요 하나만 그냥 예의상 아니요 저 안 써요 깔끔한 게 좋아요 다 빼요? 네 다 빼셔도 됩니다 싸타 아예 무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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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스토리지 서버를 직접 구성해서 쓰기 때문에 꽂아서 쓸 일이 없어요 서버에 그냥 접속하면 돼요 오케이 다 필요 없어 야 그럼 진짜 CPU 8핀 2개 VGA 8핀 하나 메인보드 24핀 하나 끝 그쵸 그래서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브랜드조차 공개되어 있지 않은 제가 진짜 새롭게 고른 깔끔하죠? 야 이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선정리랑 다는 거랑 이거 굳이 돌렸다 돌렸다 안 해도 돼요 여기서 바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끝이잖아요 여기 앞에 없어요 이제 요거는 근데 어디 있어요? 어떤 거 어떤 거? 이거 어떻게 달아요? 2.0이요? 어 사고는 사고 비상 이게 포트가 없는데요? 이건 대형 사고 수준 아 이거 ATX BTF만 되는 케이스인가 본데 그러니까 진짜 완전 예상치 못한 변수 발생 잘라야겠는데요? 여러분 BTF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험이 적을수록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아 전혀 생각 못했는데 아, 진짜 저 진짜 1도 생각 못했어 저 진짜 전혀 진짜, 생각 저도 솔직히 여러분 케이스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뭐 썼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케이스는 원래부터 이거였어 아 그쵸 저희 케이스는 이걸로 정했습니다 아 이제 다크플래시 저희가 많이 썼었죠 원래 DF5000을 썼었는데 DF5000이 단종이 됐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DBM60이라고 이게 ATX랑 MATX 두 가지 종류로 나오는데 지원을 둘 다 하는 애들이 있고 하나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MATX 사이즈 BTF만 지원을 하는 조그만 케이스입니다 전면에 보이는 선은 단 하나 와우 야 이 선이 뒤에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야 원래 조립 딱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보는 화면이 저는 이거거든 CPU 온도가 계속 올라가느냐 아, 이걸 보고 있어 특히 순행 펌프가 안 돌거나 안 꽂았거나 안 꽂았거나 하면 그런 게 있지 12코어 프로세서 너무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OS는 가서 설치하는 걸로 하고 배고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실에 드디어 컴퓨터를 설치를 하러 왔습니다 컴퓨터 조립한 지는 좀 지났는데 설치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일단 그래서 벤치마크 PC 중에서 제가 이제 이 친구 그리고 네, 저 친구를 대체를 할 겁니다 요거는 지금 팬 소리도 엄청나요 약간 이상한 드드드드득 이런 소리 나는데 일단 데이터 백업은 해놨으니까 후 그래서 여러분 이제 740을 며칠 해봤습니다 한 2주 정도 만에 2주 정도 다른 일 한다고 벤치마크 쪽을 많이 못 했어가지고 그런 거 한다고 좀 밀려있던 것들 장비도 찍고 막 하면서 테스트를 다 했는데 일단 테스트 결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오고 연동 같은 경우도 PC 안으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좋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원래 이전 컴퓨터도 사실 그렇게까지 안 좋진 않았거든요 그것도 12000 몇백에다가 뭐 2060 이렇게 달려있는 PC였는데 제가 데이터베이스에 엑셀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넘겼을 때 렉이 엄청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파박 아주 빠르게 잘 되기 때문에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 너무 좋다 성능 증가가 된 게 체감이 될 정도로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지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팬 속 같은 경우도 셋업을 다 했습니다. 원래 유니팬이 기본 속도로만 놔뒀을 때는 막 녹토화처럼 엄청 빠르게 안 도는 게 아니고 꽤나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웅웅 막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수정을 했어요. 제가 수정을 했는데 지금 1200rpm 정도로 셋업을 하니까 좀 조용해요. 그래서 시네벤치 한번 돌려보면은 이전에 제가 팬 그냥 기본 속도로 풀로 돌렸을 때가 지금 1706점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팬 속도 낮춰놨고 나머지 프로그램들도 막 켜져 있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시네벤치 R24 기준이면 그래도 꽤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 지금 똑같이 했는데도 1706점 나오네. 뭐 다 틀어놨는데도 점수가 아예 똑같이 나옵니다. 클럭 자체도 잘 나오더라고. 얘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인포 했을 때 5.4? 5.3? 풀 긋고 갈고 쓸 때 그 정도 나오고 낮아졌을 때도 4.3인가? 정도로 굉장히 높더라고요. 5.6까지 올라가네요. 단일 코어 기준에 5.6까지 올라가고 4.4네요. 4.4 클럭이 단일 코어도 아니에요. 한 4코어 막 이렇게도 5.6까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굴리면 올코어 기준에서는 반반 나눠서 이제 6코어 6코어잖아요 지금. 그래도 전체적으로 5기가 정도로 나오네요. 5.1기가 평균. 온도 자체는 차고 넘쳤어요. 아무리 돌려도 온도가 별로 안 올라가더라고요. 전력 소모 같은 경우는 패키지 전력 기준으로 160W 정도가 거의 최대 먹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종료하고 나면은 전력 소모는 30W 정도로 굉장히 낮아집니다. 지금 20W까지 낮아져요. 만일에 이게 지금은 고성능인데 균형으로 만일에 낮다고 하면 균형으로 놓자마자 CPU 코어 전력 소비가 5W급으로 떨어지고 패키지 전력 소비가 20W로 떨어졌습니다. 절전으로 하면 더 떨어지네요. 2W까지 더 떨어지네요. 패키지 전력 소비 15W. 근데 AMD 기준이면 균형 조정이 권장인 걸로 알고 있어서 사실 작업할 때는 이렇게 둬도 되는데 저는 그냥 고성능 두겠습니다. 그게 마음이 편해요. 저는 인텔 쓸 때는 고성능 두는 거랑 균형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났거든요. 생각보다 절전 모드를 수동으로 다 꺼주더라도.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지금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한 이유는 벤치마크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구성을 해놔야 지금 사실상 몇 년 동안 거의 저만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좀 힘겹다. 너무 많다 해야 될 게. 그래서 벤치마크 하는 거를 이제 다른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조금 이제 하실 수 있게 하려고 시스템 구성을 계속 해나가는 거라서 벤치마크 직원도 뽑고 있습니다. 공고는 안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뭐 하는지 대충 알잖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제 영상을 좀 보신 분이어야 사실 뭐 하는지 좀 아실 테니까 이 벤치마크 테스트 하는 것과 가능하면 추가적인 뭐 발전, 업그레이드 여기까지 하면 좋고 그거를 기반으로 영상 기획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당연히 세계는 급여 차등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웬만큼 본인의 능력에 급여 받는 거에 불만족이 없을 만큼 들을 수 있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자신이 있다 하시면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하는 거는 영상 설명에 남겨두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isocodb.com, 눈쟁db.com 들어가셔도 페이지 보실 수 있고요. 페이지는 아직 개발 중이라서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피드백 하실 사항이 있으면 눈쟁이 놀이터 디스코드 오셔가지고 피드백 주시면 되고요. 거기 사이트 이슈 관련이 있는데 페이지 개발 관련은 뭐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지 내 돈 써야죠. 네. 돈 쓰는 게 맞더라고.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여기 이제 글카를 와우 진짜 막 미친 듯이 와우 블랙 글카가 좀 더 긴 거였으면 좋겠고 글카급을 나중에 좀 프로한테 달아야겠다.